예, 제가 비교적 교복을 벗은 지 얼마 안된 축의 멤버인데요. 근데 사실 처음 교복 피팅을 한날 모두가 저와 박아인 배우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원 아니냐, 대출 가능하냐, 모두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안티에이징을 좀 열심히 주력하고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수염 자국이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주름 져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고, 사실, 과거 세호의 성격이나 성향이 저랑은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적으로도 놓치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현재의 세호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관계마다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복수와 있을 때 세호의 모습, 수정이와 있을 때 세호의 모습, 또 엄마와 있을 때 세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의 차이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부를 이루셨더니 은행원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농담처럼 하신 거예요, 그죠? 진심이었습니다. 아, 진심이었군요. 예. 자, 그렇다면 만약 은행원이시면 저희에게 인기와 시청률 좀 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대출해 주시면 같이 예, 대출 무이자로 좀 해주시면. 예, 무이자로 같이 인기와 시청률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